네, 3프로 TV 17시간 마라톤 라이브 특집 방송.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나봐야 알 것 같은 최초의 시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은 아마 평소 같으면 퇴근길 라이브 시작할 시간인데요. 예, 저희는 또 좀 더 다른 편성으로 오늘은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셨죠? 그냥 뭐 전화하고 뭐 쌤이 컨콜하고 뭐 바쁜 날입니다.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오늘 뭐세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1994년에 워런 버핏의 주주 선언에 나오는 말인데 네.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거든요, 선거 때는.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 네. 저도 이건 신경 안 써도 한 달 후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5일 전에 기자님이랑 저랑 저녁에 모여서 차분하게 네, 네.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 오히려 그때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째 바이콜을 오늘도 가게 했던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쯤에 오셔서 약간 분위기는 싸한 게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게 맞는 타이밍 같다고 말씀 주셨어요. 예. 오늘 그렇죠. 예, 더 좋아진 거는 뭐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냥 뭐 그 제목을 오늘 갑자기 어제 3프로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녁 약속 뒤로 좀 시간을 미뤄놓고 일단 갔다 가려고 왔는데 제목은 더 올라간다는데 예. 언제까지냐면 내년 상반기가 좋아 보여요. 여기서 정말 뭐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바이든이 트럼프가 되든 뭐 불복해서 대법원을 가든 그러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겠죠. 네.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거고 또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확보했던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시기고 무엇을 사냐에 고민할 시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은 뭐 저도 지수 바닥을 알 수 없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 대략 코스닥 한 700 왔으면 좋겠다. 예. 코스피는 한 2150, 60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거기 투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잘 안 옵니다. 바닥에 살 수는 없고 그러면 뭐 대략 708, 코스닥 기준 780. 깨지면 사는 거고 네. 혹시 더 안 좋은 얘기에서 더 빠지면 또 한번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리면서 사는 거에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코스닥 금요일 날 거래소가 시작됐고 지금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오늘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딱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림. 뭐 저희가 항상 맞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까지 장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2분기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때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그림이 뭐냐면 맨 위가 코스피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9월 초서부터 8월 말서부터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린 게 올라가도 막 치고 나가긴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의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보여드린 거고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있는 그림인데요. 예. 대략 9월에 고점 치고서 중소형주 중에서 계속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냥 빠져서 뭐 그런 예. 뭐 거래소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사 들어가야겠죠. 네. 뭐 그렇게 시장 너무 뭐 매일매일 시장 맞추기 놀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연간으로 보면 계속 부진하다가 네. 뭔가 8월 9월에 버티다가 최근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제가 A형과 B형 이게 만약 제가 세미나면은 종목 견해를 설명을 드리는데 네. 컨콜 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와 있을 때가 좋은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 좋은 가격에 와 있는 주식이라면 골라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 그림을 놓고서 오늘 컨콜 어느 기관을 했더니 예. 뭐 물론 종목을 놓고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예. 이제 딱 직감들 하실 거예요.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도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을 거고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빠질까. 근데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는 9월, 10월에 확인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와서 여기서 이걸 팔고 나갈 판은 이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항상 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4년의 주주 서한이에요.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그렇죠. 네. 뭐냐면 그 당시에도 막 이런 이슈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버핏은 정치 전망 이런 건 계속해서 무시하고 예.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이라는데 지금이 오늘부터가 계속 해당될 겁니다. 매일매일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냐 이거 하고 있을 시간에 예. 오히려 아까 그런 기업들이 실제 이번 실적은 어떻고 내년 상반기에 프로젝션이 어떤가를 계속 검토하시다 보면 굉장히 뭐 주가가 흔들릴 때가 기회가 되는 네. 영향이겠죠. 내년 상반기에 좋은가 봐요. 실적 예상이. 그렇죠.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그 2016년에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그 경선이 있었죠. 예. 지금부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이든 수혜주 같은 거는 바이든이 돼도 기대하기 힘들었고 안 되면 그때 힐러리 수혜주 장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의 오른편에 보시면은 그 이게 15종목 그 당시 수혜주로 분류되던 15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갖고서 제가 스프레드를 계산한 건데 예. 선거 발표 이후에 12월 이후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오른편 그림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포트에 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대선의 수혜주 테마성으로 올라온 지들은 무척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게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16년 케이스는 뭐냐면 둘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거는 힐러리가 될 줄 알았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그랬을 땐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콜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선 수혜주는 됐다 하더라도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뭐 보통 비싸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좋은 예.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주식은 아닌 거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불복 사태 얘기하면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고어와 그때 부시 네. 대결을 얘기합니다. 예. 그때 IT 버블 터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보다는 그 이 페이지가 넘어진 거겠죠. 파워포인트가. 예. 넘어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예. 예. 제가 계속 넘기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사실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종속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80년 이후에 공화당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뭐 당에 상관없이 그때 경제상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럼 아. 여기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도 뭐 재밌잖아요.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 네. 시간에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내년 상반기에 기대값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정말 경제가 좋아질 거냐를 얘기하지만 저는 기대값의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면서 아까 아주 단순한 데이터로 봐도 내년에 한 1분기, 막 2분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돼도 뭐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해볼 만한 시기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 그림이 이제 두렵죠. 이게 쉽게 말해서 2주, 그러니까 이동평균 시켜가지고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는 건데 네. 물론 여기서 사망자 수가 좀 꺾이기만 하면 굉장히 시장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는다고 사망자가 크게 안 느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사망자가 좀 주춤한 시그널이 오면 그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때 가서 확인하고 뭘 하면은 주가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말씀드리면 기대값의 방향을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시장은 반보 앞서갈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부정적인 데이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다음 그림이에요. 그림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예. M2 증가율과 관련한 그림으로 예,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M2 증가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네. 기자님이나 저나 내년에 고민해야 될 거는 내년 한 3분기 이후에 경제가 좀 약간 나아지고 난 뒤에 미국의 국채 10년이 1% 넘어가면 어떡하지? 금리가 뜨면. 그렇죠. 이번 주에 장이 반등했던 거는 사실 전 내심으로 연준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미국채 사준다는 얘기 자꾸 할 거 아닙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도 나올 거고. 근데 뭐 그걸 굳이 어렵게 용어 필요할 거 없이 돈이 많이 풀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때가 고민이 되는 거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면 내년에 가장 고민되는 순간은 백신 상용화의 일정이 나오고 네. 경기가 좋아질 때예요. 오히려. 근데 경기가 아주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년에 선택을 한다면 연말에 잘 사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주식 비중 갖고 좀 조절을 해야 수익을 챙기지 네. 그걸 다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에 주식을 늘리면 하반기에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맞다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변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체크해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자꾸 정치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변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M2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즉 연준이 돈을 풀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게 경기를 자극해서 금리를 올릴 풀었지만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났는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직전걸 가면 돈인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이 잘 통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면 네. 안 좋은 경우는 코스트가 올라온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요. 네. 그 70년대 보면 MT 증가율 저정도 올라오면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이 온다는 적이 있고 예.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과거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리스크 변수로서 내년에 지금 다들 구조적 저금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내년 하반기에 이 고민이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잘 사가지고 내년에 잘해야겠다. 아. 알겠어요. 잘못하면 내년 상반기가 고점이 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면 뭐 고를 외치겠죠. 저도 그때 네. 저는 마음이 예.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 네. 오늘 3%에서 이런 특집까지 마련했지만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은 문장은 이거예요. 결국 1년 앞을 보고 전략을 세우려면 두 가지 변수의 기대값을 추적해야 됩니다. 바로 장기금리랑 기업이익이죠. 예. 아까 장기금리는 이제 하반기로 간다면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대를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네. 이익도 개선된다면 아마도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반영될 확률이 높다. 상반기에. 그래서 제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려온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또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네. 불복을 누가 하고 그래도 크게 안 밀려요. 왜냐하면 예. 이미 일어난 제 생각이 뭐 대단한 생각도 아니고 실제 이미 저번 주부터 그런 움직임은 나왔고 스마트폰 이런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가 되면 전통 인프라에 투자를 할 거고 바이딩이 되면 그린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죠. 네. 근데 여하튼 그런 돈들을 투자해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장률 개선이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성장률 개선은 금리를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재정까지 쓰고 난 뒤에 유동성에 대해서 결국은 확대에 대해서 픽아웃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더 하기는 덮을 이유는 없고 명분도 없고 명분이 없죠. 네. 근데 제일 그 더 명분을 명분이 없어지는 가장 큰 게 뭘까요? 경기가 제가 좋아지면 명분이 없어지겠죠. 그것도 있고 예. 백신이죠. 저번에 이제 파우치 소장이 근데 뭐 저보다는 똑똑하신 분이니까 내년 말쯤이면 네. 뭐 백신 상용화 될 수 있다. 뭐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 지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금리의 기저효과랑 기대효과를 같이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확 좋아진다고 안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실적의 함수인데, 이거 저희도 보여드렸지만은 2002년에서 2004년에서 2007년 갈 때가 이익이 20조대에서 60조대로 레벨업 돼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사실 저번 예. 뭐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얘기인데 또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 뭐 안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멀티플이 재평가된 거였고요. 네. 2000 그 금융위기 직후에 올라갈 때도 10년, 9년, 10년, 11도 이익이 60조에서 100조 갈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15에서 17 갈 때도 100조에서 140조 갈 때였어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말을 했는데 반도체도 좋아지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90조대예요. 95조대 중반 좋게 봐야. 예. 그렇다면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겠죠. 막 글로벌하게 막 교역이 엄청 늘고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서로 아름다운 예. 악수를 하고 이럴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막상 모든 것이 좀 과거로 약간 회귀했을 때 네. 그때 기대값의 수준이 고민되게 된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2018년, 2019년에 코스피가 고점을 칠 때에 네. 그때의 이익 수준을 네.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갈까요 싶습니다. 여기 이제 무형재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갖다 붙이지만 예.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오면서 갔던 거고요. 아. 뭐 우리나라 시장에 예. 유통시장에 정말 엄청난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장외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총을 구성한다면 네.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 적극 동의한다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은 담아둬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언이 네. 그때 말씀하시는 그 밸류에이션과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밸류에이션에 결국 같은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빠져 있어서 편하게 있는 게 있고 이게 왜 예. 비싸져 있냐면 네. 뭐 여러 가지 비싼 주식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만만치 않은 거겠죠, 지금. 스토리 주식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정작 지수가 얼마 가냐를 갖고 자꾸 고민들 하시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포트가 뭘 갖고 있고 예. 내가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인 비중이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한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네. 저도 똑같이 와서 뭐 잘 모르는 미국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이게 방향이 좋아요. 특히 최근에 매우 고무적인 형식은 금융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요. 예. 이거는 금융주를 사라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뭔가 코로나가 저번에 우리 3월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금융회사 망한다 아니다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체 늘어나고. 그만 해도 다른 거예요. 네. 아, 체력 충당금도 쌓아놨고, 충당금을 쌓고서도 배당 성향을 갖다가 이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예. 뭐 은행주 좋아하시면 장기 투자하셔도 되는데, 난 저런 거 지루해서 싫다는 분들도, 아, 은행주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구나. 네.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은행 실적 안 까지면 기업 실적도 안 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뭐 자영업자 문제도 다 까고 계산해도 PBR로 보면은 뭐 여기서 그런 거 얘기까지 하기는 시간은 안 되지만 그렇게 본다면 시장 이익의 방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방향이 긍정적이야 제가 미래 기대값을 까고 요즘 변동성 기간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6,600에서 700 사이 정도 가질 수 있다면 예.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1분기, 2분기가 코스피로 연간으로 보면 내년으로 보면 연간 정점이 나올 확률이 높고 결국은 지금이 가장 추가적인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면 그때 주식 사면 늦어요. 왜냐하면 여백이 그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지 나는 무조건 주식을 들고 갈까 이거 갖고도 답이 안 나온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본다면 내년 지금이 싸울 때가 지금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쌀 때가 지금. 마지막 그래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많이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던 내용인데 예. 투자가 어려운 것은요. 본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꾸 사후적 해설해가지고는 투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뭐 사후적으로 해설해봤자 그리고 내 자산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대부분의 투자는 본능이 이성을 이길 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특히 본능에 휩싸이시면 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꼬입니다. 그럼 이럴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숫자에 의해 미래를 가늠할 때만 가능합니다. 숫자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볼 때도 결국 나의 마음보다는 네. 숫자의 기대값의 변화를 믿어가야지만 뭘 살 수가 있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또 바벨 전략입니다. 제가 전에 이거 하면 장 좋게 말할 때도 이거 가져오고 잘 모르겠으니까 바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적정히 균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자동차도 뭐 좋고요. 예. 뭐 최근에 실적 나온 거면 좋고 뭐 일희일비는 하겠지만 뭐 좋게 보는 거고 만약 지금부터 고민하신다면 IT 하드웨어에서 중소형주들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는. IT 맨날. 하드웨어의 중소형주.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스만 얘기해봤자 사실은 맨날 매력적인 중소형주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져 있다면. 장비주, 뭐 소재주 이런 겁니까? 그것도 잘 골라야 되는데 여하튼 네.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만약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랬을 때는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그랬을 때 자료를 보시거나 뭐 이 3%를 참고하시거나. 이베스트에 자료 있어요? 있고 저희들도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말한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기존 주도주가 완전 무너지면 정말 답 없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죠. 사실 그거는 무너지면. 이게 뭐냐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말 매우 쉽게들 하시는데 주도주가 끝나면 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관심 종목 맨 위에 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다 넣어놓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라도 버텨줘야 되니까 어느 가격에서. 네이버 30만 원 기준으로 언제까지 내려가면 무너진 거고 언제까지면 조정이에요? 그걸 알고 싶은데 기자님과 한번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래서 실적 시즌만 되면 굉장히 긴장해서 예. 이번 실적 시즌도 네이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했던 거고. 아 실적이 무너지면.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가 무너지겠죠. 네. 그리고 뭔가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근데 뭐 아직 그런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과거 봤을 때 뭐 마무리 기자님 뭐 유도성 자체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게 순탄이 잘 안 넘어갑니다 원래. 예. 장세가 어떤 주도주가 바뀌려면 굉장히 큰 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국면이나 보지 않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좀 뭐가 좀 더 매력적인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뭐 빠르게 진행한 거는 예.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무슨 보는 데이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요즘 이게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저기 IT 반도체 제외한 IT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요. 반도체 제외한 IT. 그러니까 IT의 중소형주들이 시총에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겠죠. 업종 과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것들도 뭐 어떤 분야는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을 거고 뭐 아트 반도체 장비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IT의 어떤 큰 종목을 제외한 것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게 많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무슨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뭐 좀 미리 빠져 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연예 프로 보면은 오늘 우리 애널리스트가 자료 냈던데. 해외 못 나가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네. 뭐 JYP가 그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치려고요. 오늘 굉장히들 피곤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마다 네. 이제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되면서 느낀 게 단순화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 A형 아니 유형 아니면 B유형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예. 단 반드시 주가는 좀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거나 좀 매력적인 거겠죠. 그래서 지난 9월의 고점 이후에 계속 혼자 빠지고 있었던 것들 더 빠졌던 것들 시장에 네. 비해서 예. 그리고 지난 오히려 9월 10월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 안 빠진 것들.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갔죠. 그때 바닥으로. 네.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월, 10월 바닥을 바닥도 아니었겠네. 사실 그때부터 좀 절기 시작했으니 별로 내리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계속 헤매고 있다가 예. 그때부터 오히려 바닥을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도주 아니었던 것들. 아까 바벨 전략으로 본다면 네. 거기에 이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곳들이 해당됩니다. 조금 네. 더 넓게 보면 은행주도 그렇고요. 예. 왜냐? 아직 주도주가 안 끝났고 이 장의 성격이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시장의 프레임은 유동성 장세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내에서 순환이 남아있는 곳들 내지 그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한 앞으로 몇 개월간 상당히 시장의 투자 성과를 개선시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실적 괜찮은데 잘 못 오르던 것들. 노트북 앞에서 놓게 돼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전달이 아닙니다.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좋은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의 네. 이제 고민인데. 네. 이제 그럼 나 이 종목 사도 될까 말까는 내년 예상 실적, 올해 예상 실적 이런 거 보고 네. 이제 뭐 저평가냐 아니냐 판단하면 이제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저평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밸류에이션이 네. 작년, 재작년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봐서 작년에는 퍼가 10이었는데 올해 한 7, 8 정도네? 그럼 살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새로운 시대에는 퍼도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은 퍼가 15지만 이 정도면 저평가야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일정 굉장히 유형화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지금 갖다 하나하나 수학 공식처럼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분기별로 좋아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가 더 편합니다. 아, 그냥 지금 주가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질 건데 최근에 아까 말했지만 주가가 빠져 있다 보면 네. 그 산업 내 피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절대적으로 몇 배 이하 종목을 사가지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 된 상황에서 고르기가 힘든 거고요. 알겠어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반기까지 좋아지는 어떤 산업 분야, 뭐 섹터 무슨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오히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치 대비해서 비싸져 있는 거는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네. 내지는 앞으로 한 두 분기에서 세 분기 정도 매출 그로스가 잘 안 보이는 업종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네. 제외시키고 이걸 편입해도 포트 성과는 저번 주 이후에 급격히 개선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 왜 종목 이야기 좀 해주시지 싶은데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하셔서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 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나요? 아니, 물론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베스트의 자료를 좀 아니 뭐 어려울 됩니까?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에너지에서 했던 자료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내신 리포트 중에 예 그런 것들 주변 뭐 이왕진 연구원이 썼던 자료에서도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요새 늘어나는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은 예. 생각보다 수주 사이클이 좋아요. 투자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근데 그 중에서 신기술 관련된 것들이 훨씬 좋아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좀만 찾아보시면 대단한 게 아니라 자료들 보시고 표가 있어요. 표. 네. 표에 보니까 종목들 정리해 놓습니다. 뭐 내용을 다 이해 못해도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게 올라가 있을 때는 많이들 사시는데 네. 이상하게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안 사시더라고요. 아 한동안 올라갔다가 빠진 주식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게? 거의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제가 강조드린 그림이 이거예요. 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밑에. 여기서 쭉 내려와 있는 것들, 예. 바다에 도는 것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주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에 갖고 계시고 사고 싶으셨던 기업인데 좋은 기업이 예. 이 정도 좋은 주가에 와 있다면 그게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특히 막 바이든 수혜주다, 뭐 트럼프 수혜주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네. 과거에도 그런 대선 관련 수혜주는 끝나고 나면 별 힘을 못 받아요. 네. 그 시점에서 우리 다음에 산업이 좋아지는 숫자가 나올 때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심리적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것만 하셔도 시장은 상당히 내 포트폴리오를 나의 우호적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 포트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목 공보나 어떤 것들인지는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목이 또 쉬어가지고 오늘 좀 그러네요. 아, 아닙니다. 좋은 말씀. 지난주에 오셔서도 얼핏 말씀은 해주신 것인데, 네. 내년에는 결국 그거예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이 오히려 흔들흔들 할 가능성이 눈에 보이니, 네. 그거를 예상하면 그때까지 주식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그렇겠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걱정하겠죠.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은 체력이 안 되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연준도 노력하고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해볼 만한데 네. 여기서 금리를 건드는 순간 정말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안 좋아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리스크. 아마 연준도 쉽게는 못 올리거나 안 올리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뭐 일드 커브 컨트롤도 하고 할 텐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라면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지표 개선이 드러날 겁니다. 그 아주 좋아지진 않겠지만. 네. 근데 그 순간에 고민들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간단히 항상 좀 같은 얘기 반복드리니까 자주 안 나오려고 하는 건데 내년을 바라볼 때 자꾸 분기별로 제가 말씀드린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는데 크게 봤을 때 또 변수를 정해놓고 네. 시장의 방향을 정해놔야 내가 언제 주식을 늘리고 현금을 좀 늘리고 이거를 조절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 안 되면 마냥 주식 사갖고 들고 있다가 물렸다가 본전 났다 이거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테마지 쫓아가다가 결국 고점에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개인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자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식을 좀 강하게 말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기가 좋을 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기가 좋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부분 문장을 제가 쓴 문장인데 볼까요? 예. 본능을 거스린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 마음의 본능이 막 오늘 걷잡을 수 없이 오늘 흔들릴 때 이럴 때 사기 좋은 날입니다. 안 사고 싶을 때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 내가 항상 내 본능이 뭘까? 내가 저번 주에 왔을 때, 예. 아, 뭐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지수 한 2,200 깨진다고 얘기하고,
코스다 1700개 지면 산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넘쳐날 때, 네. 그때는 아 이건 빨리 지금 사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무슨 공식은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 시장에서 가격을 보거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준은 산업 내지 기업에서 봐야 돼요. 네. 좋은 기업이 이웃이 많이 빠질 때, 그럴 때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오는 거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코로나가 저렇게 늘어나는데 실적이 저렇게 좋고,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주요 지주사 봤더니 5%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시점에서도. 그러면 어떤 분은 은행주 사라는 얘기냐 그냥 반문하는데, 저는 은행주를 보면서 다른 거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는 거죠. 3월 달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정말 두려웠거든요. 정말 네, 세상이 네. 멸망하나. 예.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본질은 우리가 너무 애그리게이트 좀 거대 담론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장 접하기 좋고 내가 이해하기 좋은 기업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지만 네.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같은 날 듣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너무 복잡하고 거대 담론을 하거나 특히 복잡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주기적으로 자기가 적용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훨씬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앞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짧게 간수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궁금한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요. 그래요? 좀 여쭤볼게요. 질문하시면 뭐 네. 답변 드릴게요. 예. 올해 주식으로 돈 못 번 네. 이제 분들의 여러 공통점 중에 하나는 네. 야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는데 무슨 주식이 올라 네. 상반기에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못 샀고 네. 우리나라 꽤 기관 투자자들의 대부분도 그러다가 매수 찬스 못 잡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요즘 기관 투자자들 분위기나 어때요 할 때 이제 그런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들 설명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다. 요즘은 기관들 다니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관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알 수도 없고 예, 예. 제가 무슨 모든 기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포지션도 알 수 없고 근데 예. 중요한 건 기관은 시장에서 계속 돈이 출금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해 내내 상반기에는 올해 내내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나는 오히려 반문드리고 싶은 게 그냥 주린이 분들이 있을 거고 시장에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번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 스마트 머니들이 준기관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예.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래도 이제 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주린이라고 지내는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지난 8월 말서부터 한 9월, 10월에 네. 현금비 좀 늘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막 풀 달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며칠 동안 그걸 안 하고 그랬어요. 좀 짜증나가지고. 네. 근데 예. 이제 놀란 게 현금을 자기,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서 손해보면 안 폰다는 전략이 미국에선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선 그렇게 적절치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식의 장기 우상향유란 믿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종목, 무슨 종목이든 사가지고 무조건 손해보기 전에 안 판다는 전략은 예를 예. 들어서 예. 예를 조선주를 우리가 2005년, 6년, 7년에 현대미포를 샀다면 제가 가끔 예를 드리는데 3,000원에서 그게 40만 원 갔지만 네. 아직까지도 3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장기 투자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랜턴을 끼고 그러니까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예. 내가 현금 비중을 갖고 조절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주식이 100% 차 있고 나는 네. 좋은 주식이니까 근데 좋은 주식도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절히 현금을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가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사망을 건너갈 때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죽잖아요. 네. 기름이 바로 유동성 현금.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시거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기회에 주식을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좀 흐름을 타는 거를 너무나 네.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만약 주식 투자자로 생존하고 싶다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냥 마냥 그렇게 쉽게 주식 들고 있으면 뭐 된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다 돈을 벌었겠죠. 하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면 사실은 저 싼 거를 사는 건 항상 옳은데 네. 그냥 막연하게 각각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다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네.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한 2%까지 근처에서 네.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주가는 작년 이맘때 주가에 비해서는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왜 높아졌어? 라고 하면 내년에 좋아질 실적까지 반영한 거라고 설명하면 설명은 되겠죠. 그런데 네. 그런 거라면 혹시 지금이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이 정도가 고점 아닌가라는 아까 생각이 기업이 있는데. 데이터 보셨으니까 이 기념이 더 네. 생각이 나셨을 텐데 예. 모든 건 우리가 상대 가치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분석하는 중시하는 데이터들의 상당수가 네. A와 B의 레이쇼 데이터가 많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하는 건데 네, 네. 예. PER은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쇼 데이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 데이터 써요. 비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질문하면 제가 사실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글로벌하게 본다면 상대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괜찮았던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 예. 여러 가지 상대 가치를 비교해야죠. 섹터별로도 그걸 비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 세계가 그럼 다 이동성이 풀리니까 그렇죠. 상대 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서 다녔던 거고 네. 우리나라의 유동성도 상대 가치를 찾았던 거죠. 뭐 회사 나, 그 기업을 해서 주식 산 사람보다 내 돈 벌고 싶어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 상대 가치가 있어봐야 들어왔는데 정작 자신이 투자할 때는 상대 가치를 고민 안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효 기간이 얼마 남았냐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예. 예. 그 유효 기간이 내년 상반기 지났을 때 막상 경제가 방향을 털어버림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대 가치가 아닌 레벨을 보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레벨이 어디냐를 볼 거예요. 그게 실적 장세예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걸 그때 가면 고민할 거라는 얘기고요. 왜 지금 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거는 미국채 기준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레벨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네. 늘 그렇게 떠다닐 때는 떠있는 현재 수면이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 해발고도 0이 어디야 이제 이거 따지자는 거지. 만약에 내년일 수도 있어요. 유동에서 실적 자세로 안 넘어가고 유동성에서 유동성으로 계속 부유할 수도 있는 이유는 네. 약한 고리에는 이머징은 터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네.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겠죠. 네, 그때 가서 레벨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세가 전환될 때의 전환기의 고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너무 앞당겨 땡겨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르면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네. 오히려 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더 부유성을 높여줄 때 더 우리가 포트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면 그럴 때 또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야. 그러니까 2%가 깐족깐족 따지듯이 밸류에이션 따져야 될 때가 있고. 그럼요. 그게 바로 퍼 릴레이트 얼마 고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2004년 그렇죠.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장 국면에서도 중요한 건 상대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문제는 테마나 그런 것들 상대 가치를 안 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닙니다, 뭐 질문하시면 저도 이게 네. 뭐 말투가 원래 공격적이어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되시죠? 예. 또 악플이 또 달렸나 본데.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랬어. 2% 저질문하다가 혼낼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을 왜 또 휘는을. 내년에 한번 이 기자님이랑 정말 그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장세가 오면 네. 시장 굉장히 스테디하게 움직입니다. 스테디하게. 그때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시각대로 시장이 안 움직이면 그게 시장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돈 못 벌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조언인 게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일관성이 있는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세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네. 근데 내년에 그 장세가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보고 나서 고민이 된다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미를 쓸 때가 있고 삽을 쓸 때가 있는데 잘 골라서 갖고 나와야 농사가 편하다. 그 말씀 오늘 윤주호 센터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늦은 일주일 만에 나왔더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번 세 번 들어도 새롭기도 새롭고요. 또 어떤 분이 듣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리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예, 윤주호 센터장님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